마지막 네 사인을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네 사인은 사수자리, 그리고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돼요. 사수자리는 생일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양력 생일.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그리고 물병자리는 1월 20부터 2월 18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로 들어가요. 사수 자리 애정운 쪽으로, 일 쪽으로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내가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이제 일이, 기다렸던 일이 해결이 된다거나, 또 직장을 찾는 분들도 역시 작은,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은 모르겠지만,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할수 있는 그런 운세가,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쁜 소식이 12월 달에 조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결과라고는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12월 달은 어차피 모든 일을 막 벌리고 이러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정운 쪽으로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싱글로 있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혼자 있는 사람은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다만 조금 마음이 조금 속상하게 되는 약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인이 있다거나 부부, 결혼을 한 분들은 애정운 쪽으로 좀 싸움이 많아서 둘이 틀어져 가지고 말을 안 한다든지, 애인이 있는 분들은 결별을 하게 되거나 헤어진다든지, 어떤 뭐든가 무엇인가를 끝장을 내는. 그런데 혼자 있는 분들은 약간의 건강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좀 챙긴다든지, 결혼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부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건강적으로 내가 좀 몸이 아파진다든지, 약간 주변 사람이 아프다든지 이런 운세예요. 염소자리 여러분들은 사업 쪽이나 일 쪽이나로는 조금 실망하는, 내가 기대했던 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중에 좌절이 된다든지, 실망을 좀 한다든지, 약간의 손실이 있다든지, 장사하는 분들은 돈을 좀 손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마음이 조금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돼요. 한달 전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달 중에 뭐 하루 정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애정운 쪽으로는, 이게 결혼한 분도 그렇고, 또 애인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약간의 한눈을 판다, 이렇게 보여져요. 한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싫증이 지금 나 있고, 권태기가 와 있고, 약간의 좀 디프레션이 왔다 그럴까? 약간 우울증도 약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좋은 약은, 운동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기분 전환하는 거예요. 걷고. 그게, 그까짓 거 걷는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걷다 보면 이뇌 자체에 엔돌핀이 돌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염소자재 여러분들은 12월 달에 특히 조금 고개가 약간 내려가는 운세이기 때문에 일 쪽으로나 애정운 쪽으로 약간 처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염소자리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일적으로는 승진이 있다든지, 내가 바라던 일이 성사가 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운전면허증도 따게 돼요. 운전면허증을 따게 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크게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이 많은. 그리고 애정운 쪽으로는 여자분들은 특히 이 갱년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갱년기 때문에 자꾸 잠을 못 자고 자꾸 잠에 자꾸 깨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역시 많이 걸으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고, 그리고 걱정을 사서 하는, 후회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한 달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다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거의가 다. 큰 문제가 아닌데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게 되는 한 달이 돼요. 그래서 역시 이분들도 나가서 걸어라 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릴게요. 물고기 자리는 일적인 면, 애정운 쪽으로 봐드릴게요. 일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또새 직장을 가게 된다든지, 변화가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변화인데, 쉽게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노력을 많이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출발점이에요. 물고기 자리는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돈에 대한 소식도 들어오고 일도 풀리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좀 준다든지, 돈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좀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애정운 쪽으로는 갑자기 누가 소개를 사람을 많이 시켜줘가지고 막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놓고 고르는 그런 운세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관계에 조금, 약간은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한 달인데, 혼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선택이 너무 많아요. 선택할 게. 막,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갑자기 두 사람, 세 사람 소개가 막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든지, 근데 애정이 있는 사람 쪽으로는 약간은 조금 불안정한,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역시, 살짝 바람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애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아주 좋은 한 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12월 달, 사수자리부터 물고기자리 운세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